그래서 제가 뭐 미안해서 뭐 나가야 되는데 예. 그 남자가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뭐 영어 배우고 싶다고 제가 한국어 하는 만큼 영어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가르쳤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예의상에서 2차 커피숍에서도 가야 했으니까 진짜 시간 아까웠어요. 자꾸 뭐 외국어 배우는 얘기만 했을 때 그렇죠. 외국어 뭐 가르쳐 주려고 남자 만난 건 아닌데. 예. 특히 영어 배우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외국 여지라서 그냥 같이 뭐 다른 사람 보고 외국 친구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좀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런 사람 좀 아,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예. 네. 맞아요. 그 옛날에 남자친구랑 그 어디 밥 먹으러 갔었는데 사람들이 남자친구한테 그 능력이 있다고 영어 잘하겠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남자가 영어 하나도 몰라요. 응? 내가 한국말 하니까 만나는 거지 남자친구가 영어를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누가 미르야 씨 사귄다고 해서 독일어 잘해서 미르야 씨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라 씨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남자랑 데이트한 경험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캐나다에 있었을 때한 번은 한국 식당에 가서 그 한국 남자랑 데이트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취해서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그 남자가 제 가방 안에 있는 곰 퇴치용 자기 그 꺼내서 곰 퇴치용? 퇴치용 스프레이요? 예, 예. 스프레이 그리고 자기 얼굴 쪽으로 뿌리고 기절했어요. 곰 퇴치용인데? 좀 대박 났어요.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 했어요. 그 저도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거 곰 퇴치용 스프레이 다라 씨 거였어요? 예. 다라 씨 백에 있었어요? 그 남자, 예. 제그 남자 안 잃었어요. 첫 데이트니까 곰 퇴치용 위험할까 봐 그걸 가지고 스프레이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러니까 다라 씨 핸드백에서 그걸 뺀 거예요? 예, 그리고 뭔지 몰라서, 한번 뿌려본 거예요? 예. 뭔지 몰라서 그냥. 헤어스프레이였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예, 구강 청결제 말고 이렇게 찌푸렸는데 가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곰 퇴치용을 팔아요? 곰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태어나는요? 예. 그거 뿌리면 그 금방. 제가 등산 갈 때마다 그거 가지고 다녀요. 와.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구나. 아니, 다라 씨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세요. 곰 퇴치용. 한국 남자 근데 아까 들으니까 말 많이 안 해서 싫다고들 그랬는데 말 많다고 많이 생각해요. 없어요? 많아요. 말제 많아요? 생각에는. 예. 근데 한국 남자들이 돌려서 말해요. 제 생각에는. 아, 돌려서 말을 한다. 예. 아마 저를, 어떤 남자가 저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말안 하고 아마 외롭다고 하거나, 뭐,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롭다고 하거나.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래요. 그런 거는 많아요. 사실 이 그렇지, 전문가의 안목으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남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비가이 씨? 일단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이쁜 데도 많이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재밌게 놀면 돼요.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래도 음식은 맛있잖아요. 이야. 배경도 좋고.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맛있는 밥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다니려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자들 입장에선 제일 싫어하는 게뭐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요. 세상에 좋은 오빠 동생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좋아하는데 염장을 지는데 돈은 이미 한 100만 원, 2만 원 썼는데 막. 나중에 고백하면은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게더 남자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핸드백 활부는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막 그러다 결국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곰 스프레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미래아 씨, 아무튼 2008년에는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허희령 씨, 인터넷 기사에 낚이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이언, 양다리. 그러면 진짜 궁금해져요. 예. 너무나도 호기심 유발이 돼서 빨리 클릭하는데 보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씬을 찍었다. 예. 그 순간 너무 허전해져요. 아니, 이런 거 보려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18금 충격 영상 그런 거 있었는데, 18금 충격 영상. 예, 클릭해보니까 18K 금 사진 있었어요. 아.
그거 왜 클릭하셨어요? 정준하의 첫 경험 하의 여친 안혜경? 예예. 네, 그거 보고 뭐야 지금 삼각관계야? 하고 딱 클릭해봤는데 정준하가 처음 MC를 맡았는데 게스트가 안혜경이라고 허무하게. 아 진짜. 굉장히 평범한 건데 화장품 광고였는데 네. 주종혁 씨 발라보셨습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즘 이메일 제목이 길면은 뒤에 점점점으로 나오는데 앞에 다섯 글자만 나오는 거예요. 예. 주종혁 씨 발라보셨습니까인데 거기서 다섯 글자만 앞에 나오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진짜로. 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누구냐고 열받아갖고 확 열받아서 이거 혹시 안티팬인가 그래서 딱 클릭을 해봤는데 화장품 광고인 거예요. 아 진짜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아~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걸리게 해줬고 네. 그러니까 남희석 씨 발라보셨습니까인데 네. 이거 얘기하려니까 발음이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욕을 이렇게 해서 웃음을 네.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났고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너무나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루 이래요. 예예예. 예, 예. 들어가면 이루 마예요. 이루? 마. 아.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음악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루마 씨. 이루마 씨. 인터넷 말고요 핸드폰에서 가끔 그 문자가 왔어요. 예. 모르는 전화번호로. 네 마리 오빠 마리코예요. 그 뭐예요? 서비스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제 친구 마리코라고 하는 친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친구가 전화번호 바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 어떤 서비스예요? 이렇게 문자 보내는데 대답이 안 해요. 아 거기다 광고에다 대고 문자를 탑 보내신 거예요? 네. 어떤 서비스예요? 좀 이상한 서비스였어요. 친구인 줄 알고. 자 야리사 씨 화장실에서 줄 서는 시간이 아깝다. 왜냐면 여자 화장실은 언제나 가도 맨날 줄 서 있어요.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진짜 줄이 없어요, 별래. 그래요. 사실 똑같은 평수를 만들지 말고 여자 화장실을 좀 더 넓게 만들어서 많이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영화관에요. 한 30분 전이나 20분 전에는 영화관에 화장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딱 10분 전에 가면 정말 사람이 거의 꽉 막혀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같은 시간대에 신호가 오나? 그래가지고 정말 궁금해. 저도 그냥 얘를 보고 했는데 이제 한 3년, 4년 지나니까 저도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영화 보기 전에 화장실에 안 갔다 오면 불안하고 뭐가 허전해요. 괜히 꼭 영화 볼 때 신호가 올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미리 갔다가 가요. 여자 화장실 항상 기다려요. 이거 싫으니까요. 난 남자 화장실에서 먼저 가요. 남자 화장실 깨끗해요? 아니 저 그래도 여자 화장실로 가셔야죠. 근데 많이 기다리면 여자는 많이 기다리면 오죠? 이거는 안 돼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 남자 화장실 가야 돼요. 독일에서는 여자 화장실 앞에 긴 줄 있고 빈 남자 화장실 있으면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보통 화장실 앞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네. 그 아줌마가 손님은 거기에 가자고 해요, 말해요. 아, 너무 줄이 길면 남자 화장실 쪽으로 이용할 네,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독일에서 할 수 있어요. 남자 화장실 가는 게 큰일 아니에요. 아. 그래서 뭐 가끔 한국에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남자 화장실 들어가요. 아, 제가 간혹 가다가 왜 이런 극장이나 이런 데서 외국 여성분들 들어오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놀랄 일은 아니네요. 예. 그래도 놀라워요. 우리 풍습에는 예. 상상도